주석! 주석! 전북현대에서 상주상무로 전입신고하게 됐습니다. 아, 다시 하겠습니다. 주석! 올 시즌 상주상무로 뛰기로 했습니다. 팬 여러분께 아, 다시 하겠습니다. 중석! 올 시즌 중석! 올 시즌 상주상무에서 뛰기로 했습니다. 팬 여러분께 신고합니다. 중석! 이제 막 부대에 들어와가지고 선임들이랑 같이 이제 훈련을 같이 하게 됐는데 선임들이 먼저 중국으로 다녀와가지고 격리된 상황에서 여자 축구 상무팀이랑 훈련을 좀 개인 운동식으로 좀 했습니다. 제가 또 전지훈련을 같이 참여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제 팀에 적응을 빨리 해가지고 팀에 녹아드는 모습을 보여드려가지고 작년보다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작년보다 좀 더 좋은 성적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도 팀에 기여를 많이 하고 싶고 또 개인적인 목표는 저도 15골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감독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처음부터 좀 마음이 많네요. 민우 형이나 철이 형처럼 국가대표를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생각하고 있고요. 또 본인에 맞게 또 그런 걸 좀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첫 골을 먼저 넣으면 일단 그래도 충성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. 아예 관제탑을 버린다? 아예 버리지 않습니다. 네. 하긴 할 거예요. 네. 기회가 되면 또 관제탑을 또 쳐서 팬들께 좋은 이미지를 남고 싶습니다. 골! 관제탑은 없네. 아, 일단 첫 골은 네. 아, 어제 골 많이 넣었거든요. 문선민 신병 군생활 어떻게 하고 있어요? 좀 군기 든 척하는데 귀여운 척을 하더라고요. 아, 눈앞이 깜깜하죠, 아직.